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서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는 뒤에 보이시죠? 제규어의 E-Pace입니다. 제규어의 두 번째 SUV 모델이자 엔트리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바로 한번 요목조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먼저 살펴보실까요? 역시는 역시인가 봅니다. 이번에도 제규어는 아름다운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특유의 유려함이 차체를 감싸 흐르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더욱 좋습니다. 뭐 일단 쿠페처럼 매끄럽게 흐르는 루프라인부터, 그리고 빛을 통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옆면을 타고 흐르는 캐릭터 라인, 거기에다가 뭔가 강인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유해 보이는 그런 헤드램프, 또 메쉬 타입 그릴, 거기에다가 이런 R 디자인 배지와 환하 보이는 듯한 이런 강렬한 그런 제규어 엠블럼까지 뭔가 여러 요소들이 그런 완성도 높은 한 덩어리 안에 적재적소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디자인적으로 좀 더 시선이 끌만한, 시선이 집중될 만한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실내는 정말이지 뭐라 그럴까, 좀 캐릭터가 또렷한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입체적인 스티어링 휠이 눈길을 사로잡고요. 제규어 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죠. 디자인적으로 뭔가 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으면서 좀 돌출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선적으로, 그런 시각적으로 굉장히 유희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F타입에 적용됐던 센터페시아 구조물, 네, 요런 거 보이시죠? 이 차는 이 페이스는 F타입을 기반으로, F타입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된 그런 차이기 때문에 뭔가 좀 스포티한 요소들이 강하게 풍겨져 와요. 남아 있어요. 굉장히 남다른 스타일을 과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다가 뭐 소형 SUV이지만 굉장히 공간적으로 이렇게 좁다는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좁지 않다, 꽤 넉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차에는 지금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또 센터페시아 센터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두 이런 디지털 클러스터의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이런 그래픽 디자인이나 아니면 반응 속도들은 굉장히 신속 정확하기 때문에 시인성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가죽, 이런 우레탄, 그리고 가죽, 그리고 스티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완성도가 높게 그렇게 오차 없이 빈틈 없이 맞물려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금속 재질이 아니고 요 다 플라스틱인데 굉장히 금속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놔서 진짜 고급차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2열에 왔는데요. 굉장히 공간적으로 넉넉하다, 답답하지 않다, 소형 SUV이지만 2열의 공간 상당히 이 정도면 칭찬을 아끼지 않을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헤드룸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지만 여기 보이시죠? 파노라마 글라스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답답함이 없어요. 뭔가 시원하고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레그룸도 보이시면 요 정도. 지금 이 앞열, 1열은 앞으로 쫙 당긴 상태가 아니라 보통 성인 남성들이 탈 수 있을 때 탈 때 그런 시트 포지션을 갖추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요런 레그룸 요 정도 나온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등받이 각도도 너무 고추 서 있지 않아서, 보통 이런 소형 SUV 혹은 소형 차들이 등받이 각도에서 약간 에러, 좀 너무 고추 서 있어가지고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각도도 굉장히 이렇게 굳혀서 있지 않아서 장거리를 이동할 때 굉장히 편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트, 2열 시트는 네, 2열 시트는 60대 40으로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트렁크 용량은 484리터고요. 만약에 이 60대 40으로 트렁크 2열을 접었을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은 1141리터까지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해요. 보통 그 정도 되면 뭐 부피가 큰 그런 자전거 같은 경우 뭐 이런 레저용품, 산악자전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없이 실을 수 있는 그런 크기, 그 정도의 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워트레인은 인제니움 2.0 가솔린과 9단 자동으로 구성이 됐고요. 굉장히 이 가솔린 엔진이라서 그런지 이런 질감이 상당히 조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249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7.2kgm를 발휘합니다. 이에 따른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은 7.0초. 굉장히 뭐 이 정도면 화끈한 그런 가속을 발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연비는 리터당 9.0km입니다. 주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승을 통해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 5,000만원대 중반부터 가장 비싼 모델인 퍼스트 에디션의 경우는 6,000만원대 중반까지의 그런 가격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약간 비싼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재규어라는 브랜드 가치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차의 완성도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올해 BMW는 X2를 그리고 아우디는 Q2를 들고 나옵니다. 모두 오늘 탄 이페이스의 쟁쟁한 경쟁자들인데요. 일찌감치 수입 소형 SUV 시장을 선점한 만큼 이페이스가 앞으로 그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문서우였고요. 제규어 이페이스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